자, 2019년 3월 고위 모의고사 29번 어휘추론 문제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단어가 어렵고 내용도 개념이 좀 어렵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 건데, 원색이라든지 기본적인 색감만 쓰는 이유는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맥락의 글이 되는 거죠. 첫 줄부터 출발. Painters들은 have in principle 원칙적으로 뭘 갖고 있다? An infinite range of colors at their disposal. 보면 in principle 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칙적으로라는 거니까 원칙으로 따지면 거의 무한정의 색깔을 갖고 있다는 거죠. At their disposal. 그러면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거니까 소유하고 있는 상태. 자기가 쓸수 있는 거의 무한한 색깔을 갖고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여기 보면 COLURS로 철자가 좀 다르게 생겼는데 이게 영국식 영어라서 그래. 그러니까 원래 색깔이라고 쓰면 영어에서는 COLOR 쓰잖아요. 근데 영국식 영어에서는 COLOUR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게 틀리고 맞고 이런 걸 떠나서 영어적인 다양한 영어에 갖고 있는 특징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극장 같은 경우도 theater 이렇게 쓰면 미국식 영어로 theater 이거든요. 근데 영국식으로 쓰면 theater, T-R-E로 쓰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죠? 응? 이상한데, 뭐또 그렇습니다. 원래 이 상태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거니까, 거기 맥락에 맞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거의 무한한 색깔을 갖고 있고, 특히나, in modern times, with the chromatic explosion in synthetic chemistry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어떤 상태냐? 요즘 상황은 현대 시대고, 위드 전치사고, 오브 전치사고 돼 있으니까 화합물로서 이제 크로마틱 익스플로전 뭐라고 적혀 있어요? 크로마틱은 아래 적혀 있죠. 유체색이잖아요. 유체색이 폭발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거의 모든 색깔을 쓸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접속사 and yet 체크합니다. and yet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인터들은 한 번에 모든 색깔을 쓰지 않죠. Don't use all the colors at once.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have used the remarkably restrictive selection. 아주 상당히 눈에 띌 만한 제한적인 선택거리들을 이용해 왔습니다가 되죠. 그러면서 그 예시들이 여러 명 등장하게 됩니다. 그 예시들을 체크할게요. 몬드리안, 카시미르 멜로비치, 이브스 클라인, 그 다음에 프렌치 클라인. 이런 네 명의 현대 예술가들이 등장하게 되죠. 일단 몬드리안 하면 되게 유명하잖아. 이제 몬드리안 그림이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 사람 뭐 이런 그림은 나도 그릴 수 있지. 초딩도 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생각 자체를 한게 대단한 거지. 이제 황금 비율을 쓴다. 그지? 우리가 보통 16대 9 화면. 화면 비 있잖아. 뭐 핸드폰도 이렇게 가로 본능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자체가 기본으로 이제 아름답게 생각하는 황금 비에 들어갔다고 저도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교과서도 영어 교과서 내신 대비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다고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뭐시 몰라. 어쨌든 이런 거 몬드리안 그림 훌륭하잖아요. 와 이거 뭐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스타일이 된다. 어? 얘들은 뭐 색깔 다쓸수 있는데 왜 이런 거 썼냐 이거죠. 이해가? 몬드리안은 limited himself, 자기 자신을 제한했죠. 대부분 to the three primaries. primary는 명사로 원색입니다. 어떤 원색을 썼어요?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이죠. 뭐 하려고? 자기의 feel, 채우기 위해서. his black road grid. 파란색으로 사각형이 되어져 있는 그리드, 사각형 그 격자들을 채우기 위해서 빨강, 노랑, 파란만 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카시미르 멜로비치는 똑같은 self-imposed restriction으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부과한 어떤 거? 스스로에게 부과한 제한거리들로 함께 일을 했다는 것이죠. 요것도 한번 그림 봐야 되겠죠? 카시미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 분인 것 같아요, 그죠? 요 분? 카즈미어 멜레비치, 이거. 슈퍼메타즘이래요. 요런 그림. 이 사람이요? 요런 거 썼다, 이거지. 그지?
왜 6살 꼬마야? 이렇게 생겼나봐요, 자기는. 근데 아마 그림, 이거 멋있는데? 그죠? 요런 그레디션도 있고, 막, 둥글고, 막, 이런 거를 사람 그리고, 이런 것들, 특징이 있다는 거지. 왜? 저기, 물감 살 돈이 없어서? 아니야. 그냥 이런 거로 표현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했기 때문이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브스 클라인이라고 합니다. One color's enough. 이분에게는 한 가지 색깔이면 충분했대요. 이 사람 그림은 뭐 별로 재미없을 것 같고. 프란츠 클라인의 예술은 black on white죠. 요게 흑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치사고가 붙었으니까 하얀색 위에 검정색이었으면 충분했다. 보통 그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예술가들 4명의 특징이 어떠냐면 다 단순하게 색깔을 칠한 거죠. 그 색깔이 여러 가지 쓸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하지 않고 몇 가지 색깔로만 그림을 그렸다는 것 특징으로 볼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 There's nothing new in this. 색깔 칠하겠습니다. Nothing 같은 경우는 띵으로 끝나는 거니까 띵으로 끝나는 녀석은 영어에서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특징을 갖고 있죠. 이렇게 수식이 되고 있는 구조. New라는 녀석은 항상 이렇게 형용사니까 뒤에서 앞에 있는 띵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othing new 이런 식으로 nothing new 하게 되면 여긴 새롭지 않다가 되면서 옆에 문장에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글은 논리적인 거죠. 왜 논리적이냐? 기본으로 위에 있는 내용이 다 무슨 내용이었지? 현대 예술 얘기죠. 근데 요거는 요즘 얘기가 아니라 옛날도 그랬다라고 하면서 고대 그리스인들과 고대 로마인들을 소환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어땠다? Tended to use just. 단순하게 빨강색이나 노란색이나 검정색 같은 걸 쓰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It's impossible to generalize. 일반화시키기는 힘듭니다. But, 하지만, both. 오, 하지만 both A and B로 antiquity나 modernity 둘 다에서 그래서 여기 both A and B를 묶어보면 both A and B 이렇게 묶여지는 거지. 이렇게 여기에서나 여기에서 둘다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에서나 현대에서나 이 antiquity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좀 어려워 보이는 단어인데 엔틱이라는 단어는 우리 많이 공부하는 단어예요.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우리 엔틱이라고 하는 거 가구, 엔틱 가구 들어봤나? 고풍스러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온 명사가 엔티쿠이티, 고대, 옛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죠. 그지? 그 옛날이나 현대에서나 둘 다로 적혀 있는 거예요. Both A and B로. Both in antiquity and modernity 두 가지에서 It seems that 대절인 것 같습니다. It seems likely that 대절인 것 같다. 가주어 진주어로 대절은 이만큼 문장이다가 되는 것이죠. The limited palette aided clarity and comprehensibility. Aid는 동사, 도움을 주다라는 뜻이고, clarity는 명사로 명확성. 그 다음에 comprehensibility는 이해성이라고 의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된 팔레트의 색깔이 제한돼 있잖아. 요것들이 오히려 명확하게 해주고 또 이해성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병렬 한번 더. and 병렬 help to focus attention on the components that matters. 중요한 요소들을 더 강조해주고 집중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The matter 같은 경우는 자동사로 중요하다니까 중요한 다른 요소들에 집중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게 뭐냐면 shape and form인 거죠. 형태하고 형상 그런 것들에다가 좀더 집중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게 색깔이 적으니까 훨씬 더 편하게 해줬다. 이것도 고대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도 알고 있었던 사실인 것이다.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글은 순서가 처음부터 물어봤어요. 뭐 예술가들이 다양한 색깔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게 쓴다. 그러면서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4명의 예술가를 예시로 들고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새롭지 않다. 옛날에 고대 그리스나 로마인들도 이렇게 썼다. 이런 맥락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순서 문장 삽입, 그리고 어휘 추론이기 때문에 단어는 당연히 나오는데 어법이나 혹은 주제나 제목 같은 걸로 쓰여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현대와 고대 둘 다 공통적으로 어떻다? 삼원색이라든지 어떤 몇 가지 색깔만 쓰는 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개념으로 정답을 골라보면 된다는 거지. 알겠어요? 오케이. 29번 질문은 여기까지 진행해 봤습니다.